단순 노무직을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직장이 경기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해마다 만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 방침입니다. 민선 8기 주목되는 경기도 노인 정책 직접 취재했습니다. 68살 이미 어르신, 교직 경력을 살려 육아 나눔터 실버 도우미 교사로 취직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놀이 지도를 담당하는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매달 70만 원가량 손해집니다. 사회에서 내가 필요 없나? 이런 느낌이 참 그게 불행감을 느끼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니까 나도 존재 가치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 뿌듯함으로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 올해 경기도에선 10만 개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단순 노무에서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16명의 실버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카페. 직원 모두 60세 이상, 시니어 바리스타만 채용합니다. 경기도와 안산시 지원으로 운영되고 판매 수입은 곧 직원 성과금 때문에 월급도 쏠쏠한 편 시니어 인기 직장입니다. 기본급 외에 또 들어오는 게 있으면 기분도 좋고 또 그 활동력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노인 일자리를 해마다 만 개 이상씩 늘립니다. 노년에도 경륜을 살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어르신들 모시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짜면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중앙정부에서 깎았다가 회복했지만 저희는 더 늘려서. 김동연 지사는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열고 어르신의 삶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경로당 지원, 스포츠 관람기의 확대 계획도 밝혔는데 역시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만의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